블박차는 좌회전할 거고요. 예. 요 상거리인데 요 적색점멸. 요쪽으로 가는 차도 적색점멸이에요. 양방향 다 적색점멸이랍니다. 양방향 다 적색점멸해서 앞에 차 좌회전했고요. 나도 좌회전하러 들어가는데, 나도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불법 주차된 트럭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아유, 하여튼 이게 문제예요. 불법 주차. 예. 저 트럭 때문에 안 보여요. 좌회전 천천히 가는데, 꽝. 아, 요랬을 때 여기 거울을 좀 봤더라면, 거울. 여기서 거울을 봤으면은, 요차 보이네, 여기. 거울을 봤으면은, 근데 거울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좌회전 하는데, 저 차, 아이고, 저 차는 블박차가 안 보였죠. 아까 트럭 때문에. 근데 이 차를 보고 피하느라고 왼쪽으로 꺾거든요. 여기서 꺾습니다. 왼쪽으로 꺾었는데, 이 차는 왜 역주행했어? 역주행. 무슨 역주행이야? 피할 때 오른쪽으로 꺾기도 하고, 왼쪽으로 꺾기도 하고, 저 차가 오니까, 저 차가, 와, 저 차가 나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런데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자, 여기서 나 왼쪽으로, 아, 저 차를 보고, 이때, 저 차가, 너 비켜. 너 이쪽으로 비켜서 가. 나 이쪽으로 꺾을게. 그러나 꺾은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역주행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직진 차량에는 자기는 잘못이 전혀 없대요. 왜 나한테 역주행이었어? 예, 근데 둘다 적색점멸인데 상대도 일시정지 안 했습니다. 상대도 여기서 일시정지해서 잘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역주행이라고 자기 잘못 하나도 없대요. 직진 상대방 차가 더 잘못이다. 좌회전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좌회전 블박차 100% 잘못이다. 상대는 좌회전 블박차 100%라는 의견이에요. 블박차 천천히 갔는데 상대 빠르게 왔어요. 자, 투표 시작. 너무 좁게 좌회전은 나중에 피해서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상대편에게 서로 피해가자는 의미로 한 거라고. 너무 좁게 좌회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직진한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좌회전은 블박차 100%라는 의견이 10%. 좌회전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76%. 좌회전 블박차는 100%는 이건 아니죠. 아, 상대도 거기서 적색점멸이면 상대가 녹색 신호였으면은 그럼 100대 빵이 될수 있죠. 근데 상대 적색점이면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이 차도 신호위반이에요. 경찰에서 둘다 신호위반이네요. 네, 둘다 처벌받으세요. 네, 둘다 처벌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3번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잘못이냐? 안 보일 때는 상대차가 여기 신호도 없는 좌회전 삼거리 개념이죠. 직진대 좌회전 똑같은 조건이라 보고요. 상대도 잘안 보이면은 여기서 예, 멈췄을 때, 멈췄으면 사고 안 났죠. 근데, 블박차 잘못이 더 크고요. 상대차에게도 잘못 있고요. 몇대몇 될까요? 뭐 70대 30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80대 20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60대 40 얘기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100대 빵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 옳시다고요. 양쪽 보험사 어딘지는 메모 안 하셨네요. 다행히 이분이 운전자보험 있다니까 운전자보험에서 상대편, 네, 그 나중에 이제 신호위반으로 이제 처벌받아야 되죠. 네, 그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옛날 거네요. 2022년도에 가입하셨대요. 그 옛날 거예요. 2022년도 거면은요, 똑같은 돈 내고 한 달에 2만 원대 내고 계시다는데요. 지금 한번 볼까요? 2020년에 쓰셨는데 2022년에 가입하셨대요. 2022년 3월. 이거 2만 원대래요. 월 2만 원대. 요새는 1억 원 갖고서 합의 잘안 돼요. 만약에 사망사고라면. 이 사건과 무관하게요. 변호 선임비 2천만 원인데요. 요즘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 선임비가 나오죠. 네, 지금처럼 신호 위반일 때요. 사망사고, 중상해, 그다음에 중대법규 위반. 그럴 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일 때 형사비금 2억 원까지 나오죠. 아, 이거 그 업데이트 하세요, 업데이트. 이거 올드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만약에 사고, 진짜 요번 거는 그냥 벌금만 내면 되니까 별거 아닌데요. 진짜 큰 사고 났을 때, 만약에 내 자회전하는데 안 보이는데 사람이 누워있더라. 역과에서 사망했다. 억울하다.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되냐는 도움 못 받아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돼야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경찰 조사장이부터 이거 도로교통공단에 한번 저 타보세요. 운전석에 타보세요. 그리고 저게 보이는지 블랙박스 보이는지 내 눈에는 여기 이게 안경 블랙박스 이렇게 될 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해야 그래야 검찰에서 무혐의 되거나 네 만약에 기소대로 법원에서 무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분 거는 2022년도 거 이거 네, 도움 안 됩니다. 벌금 대주는 것밖에 도움 안 돼요. 형사합의금도 이거요. 만약에 신호위반 사건이다. 그럴 땐 1억 원 갖고 합의 안 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좋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